보여준다고? 손이 눌렀잖아요. 자기 주장이 강해요. 절대 못 입어. 잔소리 안 하는 건가? 안녕하세요, 비단입니다. 오늘은 맥주 타임입니다. 바로 제가 좋아하는 첫사랑 맥주고요. 캔맥주 까면서 수다를 떨어보려고요. 주둥이를 잘 닦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? 안주는 없어요. 왜냐면 제가 방금 밥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요건 입가심. 한 잔해, 한 잔해. 짠. 보라 브루스. 맛이 좋구만요. 아, 이거는 찜질팩에 좀 하고 담요도 좀 덮고 오늘은요 고백할 게 있어서 취중 진담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죠? 컴플렉스에 관한 것입니다. 우리 달람지스도 컴플렉스 있으시죠?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. 오픈하기 어렵잖아요. 나만 알고 싶은 거니까. 근데 오픈을 하게 되면 컴플렉스가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. 대신 조건이 있어요. 제가 컴플렉스를 말할 테니까 달람지스도 말해줘야 돼요. 요 기브 앤 테이크, 티키타카. 컴플렉스를 얘기해주기 싫다 하시면 제 컴플렉스도 보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한 잔해, 한 잔해. 우선 첫 번째는요, 이가 커요. 이게 이렇게 안 내려가네. 제가 이가 엄청 큰 편이에요, 여러분. 진짜 이렇게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? 분명히 어렸을 때, 유치였을 때는 이가 작았어요. 예전 사진을 보면 작았거든요. 근데 이가 다 한 번 샥 빠지고 새로 자랐는데 이가 되게 큰 거예요. 우선 저의 기억으론 그래요.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어요. 여기 뭐가 물려가지고, 이거 뭐 물렸어요, 여러분. 벌레. 제가 또 유난히 송곳니가 뾰족하거든요. 컴플렉스였어요. 밝힙니다. 비탄스는 이가 크다! 두 번째는 한 모금 하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잔털이 되게 많아요. 진짜 많죠? 여기도. 여기 구렛나루도 봐봐. 아무도 안 보고 싶어요. 여러분이 눌렀잖아요. 그러니까 봐야 돼요. 이게 진짜 싫었거든요? 메이크업 할 때도요. 뭉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잘 펴발라야 되고 구렛나루도 잔털 정리하면 어떻냐고 막 짠! 여기서 막 더 길어나갈 것 같지만 절대 길어나가진 않아요. 딱 이대로 멈춰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잔털이라고 하는 이게 꼭 이렇게 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막 약간 머리가 가르마가 10대 1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저쪽을 보는지 모르겠어. 이쪽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빗어줘야 돼요. 자기 주장이 강해요. 가끔 촬영할 때 보면은 여기가 막 이렇게 쏠려 있어가지고 다시 찍고 그런 적 있다니까요. 성질나게. 저는 머리 빗을 때 잔머리까지 빗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이렇게 막 머리카락 없어 보여요. 구렛나루도 빗어줘야 돼요. 여러분 안 그러면 봐봐요. 이거 거꾸로 서 있으면 이렇게. 이거 진짜 보기 싫어. 이렇게 잡아줘야 돼. 뭐가 웃었어요? 비웃지 마라. 한 잔해, 한 잔해. 저는 이렇게 맥주가 맛있을까요? 근데 요즘에 저 소주도 좀 마시거든요. 별빛청아 너무 맛있더라고요. 아, 별빛청아는 소주가 아닌가? 아, 근데 소주도 마실 줄 알긴 해요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맥주 자가 테스트? 중독 자가 테스트? 뭐 이런 거 있거든요? 친구가 그거 설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. 한번 해보라고. 거기 질문 중에 주변 사람에게 술 마신 사실을 숨긴다. 막 이런 거 있는데 숨긴 적이 있거든요. 굳이 숨길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말 하고
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저 그렇게 막 많이 마시진 않거든요.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 게 되게 안 좋다면서요. 마실 거면 일주일에 한 번 과음을 해라. 그게 더 낫다 이러면서 말해주던데 아니 진짜예요? 의학적인 진실이 있는 건지 둘 다 나쁘겠지만 요즘에는 한 캔도 잘 안 마셔요.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주겠죠? 그리고 올 여름 오기 전에 저의 다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이어트를 해볼까 좀 고민이 좀 3개월 정도 필요해요. 저는 원래 고민을 3개월 정도 하거든요. 옛날 옷이 안 맞아요 진짜. 금방 다시 입을 수 있을 줄 알았죠. 근데 절대 못 입어. 집에 그대로 거짐 있는데 하잖아 하잖아. 옛날에는 옷이 너무 커서 작은 옷을 입어도 세탁소 가서 줄여 입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요즘 옷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고요. 이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. 너무 작게 나온다고. 아니 진짜 옛날 사이즈에 비해서 정말 작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문제가 많잖아요. 진정한 프리 사이즈는 막 이 정도 돼야지 이래야 프리 사이즈죠. 하자 돼. 날이 좋아서, 날이 좋지 않아서, 맥주가 맛있어서, 맥주가 아주 술술 잘 들어가서 술인 것이다. 네, 그냥 하는 말인데 우리 여성 달람지스 진짜 이 찜질팩 꼭 하세요. 뭐 이 브랜드 아니어도 돼요. 그냥 따뜻한 찜질팩? 그냥 따뜻한 찜질팩 구매하셔가지고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. 평소에 많이 해두면 그날 때 도움이 많이 돼요. 철분제 같은 것도 좀 자주 드시고. 나 이러면 또 너무 잔소리하는 건가? 요즘 핫한 가수예요 여러분. 아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컴플렉스는 아무것도 아니다.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점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한잔해. 저 안주 없이 진짜 맥주 잘 마시죠. 맥주는 음료수 같으니까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? 알려주셔야 돼요. 서로 공유하기. 서로 그런 거 응원해서 달아주기 어때요? 컴플렉스로 얘기했지만 그 컴플렉스의 장점 말해주기 기대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.